창당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조국 혁신당. 각종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연합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을 위협할 만큼 지지율이 높습니다. 하지만 20대 청년층만 놓고 보면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. 조국 혁신당 지지율을 연령별로 보면 50대가 37%로 가장 높았고 40대 36%, 60대 20% 순이었습니다. 반면 18세에서 29세까지인 20대는 단 5%에 불과했습니다. 아, 20대 뽑았지롱 한번 잘 봐주세요. 젊은 분 같아요. 아, 네. 대학생입니다. 대학생이요? 네네. 아, 그럼 올해 실례지만 연세가? 아, 4학년 이거입니다. 4학년? 네네. 어, 대학교 4학년 학생. 네네. 20대에는 조국 혁신당을 싫어한다고. 그렇지 않죠. 그렇지 않습니까? 네. 그것이 다 언론의 프레임인 거고. 네. 네. 조국 혁신당처럼 개혁적인 곳이라면 네. 대학생들은 당연히 함께할 것입니다. 네. 이제 곧 서울로 가야 되거든요. 네. 오늘 우리 대전 시민과의 만남은 이것으로 끝이고 정리하겠습니다. 네. 갑시다. 갑시다.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과 사회권 선진국이라는 목표로 7공화국을 완성시킬 때까지 정치는 계속할 것이라며 민주당과의 합당은 안 한다고 말했습니다.